지난 시간에 라이브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런치패드 설정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로직의 라이브 루프 기능을 위해 런치패드를 구입할 유저는 드물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라이브 루프 프로젝트를 만들면 8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디오와 미디 트랙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각 셀에 가져다 놓을 샘플을 골라보라는 듯이 루프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샘플은 셀에다 가져다 놓거나 빈 공간으로 들어가여 새로운 트랙을 만드는 방식으로 로직 강좌 입문편에 애플 루프 사용법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과정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져다 놓은 샘플을 셀이나 신 단위로 반복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길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맨드 또는 쉬프트 키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샘플을 가져다 놓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로 라인에 트랙으로 배치되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면 세로 라인에 신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셀은 직접 녹음하여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트랙 또는 녹음 활성화 버튼이 ON으로 되어 있는 트랙의 빈 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녹음 버튼이 보이며 이를 클릭하여 사용자 연주를 녹음할 수 있고 자동으로 루프 속성이 부여됩니다. 심벌이나 효과음 등 반복 재생이 필요 없는 샘플은 셀 인스펙트 파라미터에 루프 옵션을 해제하면 됩니다. 셀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텝 시퀀서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셀에서 단축 메뉴를 열고 패턴 셀 생성을 선택하면 열리며 패턴 브라우저에서 베이스, 드럼, 멜로디 등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연주 패턴을 작업하는 곡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텝 시퀀서는 라이브 루퍼와 함께 선을 보인 기능으로 사용법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세한 기능은 세부 옵션을 설명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루프 샘플, 사용자 녹음, 패턴 등을 이용하여 테마가 완성되면 형식에 맞추어 씬을 구성합니다. 셀은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거나 커맨드 R 키를 눌러 복사할 수 있으며 컨트롤 M 키로 뮤트 시킬 수 있고 씬의 이름은 더블 클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형식이 완성되면 보컬 녹음과 믹싱 등의 세부 작업을 위해 트랙창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을 직접 드래그하여 가져다 놓을 수 있지만 퍼포먼스 활성화 버튼을 켜고 레코딩을 해야 실제 라이브 연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을 할 때 가장 먼저 연주되게 할 신은 단축 메뉴의 신 대기열을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물론 이렇게 라이브 루프 기능만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DJing을 하듯이 트랙 작업의 일부로 활용되지만 라이브 루프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제 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